자, 여기 가까이 오세요. 아니, 본인은 가만히 있고. 자, 이제 다리를 좀 펴고, 그다음에 손을 이렇게 내리고. 자, 이제 복근이라고 하는 그 근육 부위에 가장 중요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알아야 되는 게 해부적 구조죠. 첫 번째는 해부적 구조를 이해를 할때 복근이라고 하는 거는 이 부위에 있는 근육을 우리가 뭐 복근 그러잖아요. 근데 복근은 복부에 있는 근육 전체를 부를 때 복근이라고 그러고, 사실 이 부위에서 가장 큰그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뭐 근육이라면 사실 이게 복부 직근이지. 그러니까 rectus abdominis 그래갖고, 그 rectus라는 단어가 이게 직선으로 된 근육의 형태를 다 rectus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복부 직근, 그다음에 대퇴 직근 뭐 이러잖아요. 그 직근. 그래서 뭐 rectus femoris 그래갖고 대퇴 직근. 여기는 이제 rectus abdominis 그래갖고 이제 복부 직근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대퇴 직근, 그다음에 복부 직근. 그 직근이 다른 근육들은 일반적으로 다 근육이 뭐 어깨 근육 같은 경우에 보면 이쪽 어깨 견봉에서 시작해갖고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두두 어저께 뭐더 어렵게 설명드리면 뭐요 안에 뭐 상관절간 결절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근데 그냥 어깨 부분에서 기시해서 전완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죠. 그러니까 다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야. 근데 복근은 거꾸로야. 밑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와. 그러니까 치골결합이라고 하는 부위에서 기시를 해서, 여기 보면 12개의 갈비뼈가 있죠? 갈비뼈가 12개라는 건 알지? 그러니까 12개의 갈비뼈에 3, 4, 5번에 딱딱한 뼈가 있고 말랑말랑한 뼈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우리 가슴뼈 안쪽에는 폐가 있잖아요. 폐. 우리가 호흡을 들이마시면 어떻게 해요? 폐가 부풀어 오르겠지? 근데 겉에가 딱딱한 뼈로 다 둘러싸여 있으면 그 뼈가 늘어나기 힘들잖아. 이해하죠? 그러니까 이제 주변은 사이드 쪽은 딱딱한 뼈지만 흉골에 가까운 뼈는 말랑말랑한 늑연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코스텔 카틀리지라고 그러는데 말랑말랑한 뼈로 돼 있어요. 그래서 12개 뼈 가운데 3, 4, 5번에 늑연골 부위에 복부 직근이 붙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슴이 여기에 있잖아. 그래서 이 가슴 근육을 만약에 해부적으로 이렇게 뜯어내면 뭐 심장이 나와야 될거 아니야. 그죠? 심장이 안 나오고 복근이 나와. 이해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기시해서 이렇게 붙는다라는 거야. 이거 먼저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레그레이저와 같은 어떤 동작을 취할 때 손을 엉덩이 밑에다 이렇게 끼워 보세요. 이렇게 하고 레그레이저 해보세요. 예, 그다음에 이렇게 내렸다 올렸다. 이렇게 하신 분들 되게 많죠. 혹시 자기가 개인 운동을 할때 이렇게 하고 계신 분 손? 없어요? 다행히 없네. 이거 할때 어떻게 해요, 대부분? 머리 위로? 그럼 올리세요. 손을 머리 위로 저기 잡아야지. 좀 밑으로 내려오시고. 왜 이렇게 하는데? 무슨 신전? 무슨 신전? 그러니까 복직근에 대한 최대 신전. 왜 여기서 팔을 이렇게 있다가 즉 팔을 위로 올린다라는 거를 어저께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 거상. 그죠? 이렇게 팔을 거상시켜서 어떤 머리 위에 고정된 물체를 잡으면 갈빗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위로 같이 거상되겠지. 그러니까 3, 4, 5번의 위치가 팔을 내리고 있을 때는 밑에 있지만 팔을 거상시키면 립케이지도 같이 거상되죠. 그래서 3, 4, 5번의 위치가 더 위로 끌려 올라가죠. 엘리베이션 된다고 그러죠. 끌려 올라가.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길게 늘어나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어저께 상완 3대 훈련처럼 팔꿈치를 내리고 있는 게 아니라 머리 위로 거상시켜서 목 뒤로 덤벨을 내리면 롱에드 부분에 대한 스트레치가 더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더그 운동 자극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방법론이다라고 설명했듯이 복부 직근도 마찬가지로 팔을 내리고 하는 것보다는 팔을 이렇게 위로 머리 위로 올려놓고 고정된 물체를 붙들고 하는 게 훨씬 더 복벽의 활성화를 더 많이 유도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게첫 번째예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레그레이즈를 들어갑니다. 올려보세요. 올렸을 때 이렇게 올라오면 이때 소음을 계속 뱉어줘야 돼요. 이게 뱉고, 그러니까 후 이게 뱉으라고 해서 후한번 뱉는 게 아니라 후 하면서 계속 뱉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배의 긴장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올리는 과정과 내리는 과정 속에서 허리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앞뒤에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다친다고 그러잖아. 그럼 여기서 허리에 어떤 그 룸바 모양의 커브를 직선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걸 약간 구부리죠.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지금 이제 등의 척추는 완전히 바닥과 일직선이 되겠지. 이해하세요? 우리가 요추 부분은 다섯 개 뼈인데 이렇게 커브를 그리고 있잖아요. 그건 이해하지? 그 다음에 경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곱 개 뼈가 이렇게 약간 커브가 있죠. 그건 이해하죠? 이제 그거 이해하셨으면 다리를 이렇게 끌어올렸을 때요 정도 위치, 그러니까 지금 이 무릎이 지면하고 딱 수직 상태가 된 요런 위치에 딱 오게 되면 룸바는 자연히 커브 모양에서 일직선으로 펴졌을 거야. 딱 펴져 있는 상태가 된다고. 여기까지 왔으면 여기서 어떻게 해요? 복근을 활용해서 이번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근을 활용해서 대부분 레그레이즈의 그 실수가 뭐냐면 고관절을 이용해서 그냥 굴려버려요. 그다음에 고관절로 내려버린다고. 그러니까 고관절의 로테이션이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동작이 나오는 거지. 실질적으로 얘가 하는 일은 별로 없게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레그레이즈라고 하는 이 운동법이 사실은 이제 복부에 여러 가지 운동법들이 굉장히 많죠. 그 여러 가지 운동법 중에 또한 가지 방법이 그냥 레그레이즈인 것뿐인데 뭐 크런치라는 방법도 있고 뭐 윗몸일으키라는 방법도 있고 뭐 앱슬라이딩이라는 방법도 있고 뭐 저기 그 철봉에 매달려서 하는 뭐 행잉 레그레이즈라는 것도 있고 뭐 힙스러스트라고 하는 어떤 방법도 굉장히 복근 운동이 많잖아요. 근데 그 복근 운동에 대한 근전도 검사 연구 결과를 보면 동작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네? 큰 차이가 없어. 상완 이두 훈련도 마찬가지야. 상완 이두 훈련도 뭐 어제 배웠지만 뭐 덤벨컬, 바벨컬, 컨센트레이션 컬, 뭐 프리처 컬, 뭐 기타 등등 뭐 머신 컬 그래하고 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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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 그래하고 되게 많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근전도 검사를 해보면 뭐 아주 그러니까 이두근 섬유의 어떤 그 참여율이 높은 어떤 그런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거야.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떠한 종류의 컬 동작을 또는 어떠한 종류의 복근 운동을 진행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지. 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아 저는 크런치가 복근에 가장 좋은 운동이에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사람의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지. 그게 정확한 어떤 과학적 근거를 이렇게 가지고 크런치가 뭐딱 복근 운동에 가장 좋은 운동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다라는 거지. 이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복근의 어떤 그 운동법을 살펴보면 레그레이즈를 해도 되고 뭘 해도 다 상관이 없어. 다만 조금 더이 복벽에 있는 근육들이 활성화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점을 갖고 있는 동작은 레그레이즈 동작이더라라는 거지. 이렇게 해서 밑으로 쭉 크게 움직여 주는 거죠. 근데 이때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게 사실은 고관절인데 우리는 바디빌더잖아. 그러니까 바디빌더니까 조금 더 고관절이 이용되는 어떤 레그레이즈 동작이라 할지라도 이 동작 자체가 복벽에 영향을 주는 방법으로 우리가 좀 바꿔줘야 될거 아니에요. 이해하세요? 우린 보디빌더니까 그냥 단순하게 뭐 활성화시키는 어떤 그런 의미로 끝나지 말고 활성화와 함께 복벽에 있는 복부직근이라고 하는 근육에 자극을 주는 자극적인 방법으로 보디빌더니까 이걸 좀 이렇게 변화시키는 어떤 그런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 룸바가 지면과 수평이 되는 그 위치에서 잠시 대기시켰다가 복근을 활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복근이라는 거는 치골에 붙어서 위로 연결된다고 그랬지. 그죠? 그럼 이 동작은 상지를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복근을 활용해서 하지를 가슴 방향으로 끌어 당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 그러니까 다시 상지가 고정되어 있어요. 움직이지 못해요. 이렇게 팔까지 또 위로 올려놨잖아. 그러면 복근을 이용해서 이번에 어떻게 해야 돼? 이 하지를 이쪽으로 당기는 거죠. 이런 쪽으로 가능해. 왜? 하지, 즉, 치골이라고 하는 부분에 기시해서 상지, 갈비뼈에 붙어 있잖아. 이해하시죠? 그러면
하지와 상지를 연결시켜주는 그 브릿지 교량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게 사실은 복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상지가 고정됐으니까 복근을 이용해서 하지를 상지 쪽으로 당기는 거.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머리손. 그 다음에 여기서 크런치 또는 윗몸일으키기 같은 걸 이렇게 하면. 이번에는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거는? 하지를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복근을 이용해서 상지를 하지 쪽으로 가까이 당긴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자극을 주는 거 아니야. 여기 근육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죠? 자, 다시 손, 머리. 그러면 들어서 룸바가 더, 조금 더. 룸바가 수평이 됐을 때 복근을 이용해서 하지를 어디로? 상지로 당기세요. 이 무릎이 구부러지면 안 되지. 여기다 힘 줘. 힘 주고 요렇게 당기는 거죠. 조금 더 올려주고. 이거 조금 더 올려주고. 조금 더 당겨. 스탑. 그럼 여기 느낌 딱 들어오죠? 여기가 이제 수축 지점인 거예요. 그다음에 내릴 때는 어떻게 해? 더 조금 더 멀리. 그럼 여기가 쫙 늘어나겠지. 그다음에 다시 그걸 반복하시면 돼. 이렇게 해서 수축.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둘, 하나, 둘, 셋, 넷. 둘, 하나, 둘, 셋, 넷. 알겠죠? 지금 잘하셨거든요?